와우, 좋다. 여기는 그래도 안은 고칠 수 있지만 밖은 고칠 수 없으니까요. 알로하. 하와이 부동산 10년 이상의 경력의 공인중개사 민용입니다. 리맥스 호놀룰루의 최연소 총괄 브로커이자 하와이 공증인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하와이 정부 웹사이트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하와이 현지에서 한국, 일본, 중국, 본토 다양한 지역의 고객분들과 구입, 판매 등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세무, 회계, 모기지도 함께 원 큐에 끝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쉽게 끝내드리죠. 오늘 여러분들과 투어해볼 건물은 유명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가 머무르셨던 디스커버리 베이입니다. 쇼핑과 관광의 천국 와이키키 초입에 위치한 콘도 건물로 와이키키 해변에 알라모아나 비치, 알라모아나 백화점이 가까워 현지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콘도죠. 두 개의 건물로 총 660개의 유닛이 있으며 원베드에서 포베드까지 다양한 플로우 플랜이 있는 이 디스커버리 베이는 최근 지어지는 신축 콘도에 비해 내부 사이즈가 넓고 비용에 비해 바다 쪽 유닛들의 뷰가 아주 시원하고 좋은 편이죠. 또한 공용 시설이 있어서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나오면 바다와 함께 하와이 유명 호텔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죠.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와 일리카이 호텔도 보이네요. 호텔, 일리카이, and Prince Hotel, and Kaka'ako, Park Lane, Alamoana. 수영장은 아이들, 어른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죠. 빈티지한 하와이 분위기에 내부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로비 시설입니다. 자, 디스커버리 베이 콘도는 쌍둥이 빌딩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곳은 엔데버라는 빌딩이고 또 하나는 레졸루션입니다. 자, 주변을 살펴보죠. Cross the street, ABC Market. So you can get a quick, like a bento, drinks, or Hello Kitties. Oh, look, McDonald's. Yeah, there's a McDonald's. 바로 밑에 맥도날드가 있죠. 하와이 맥도날드에서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쌀밥, 스팸, 그리고 계란까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답니다. And this is the entrance. So if you come this way, there are car rental shops, and subway, and some sushi places. 쇼핑몰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콘도 내부로 갈 수 있는 비밀의 문도 있습니다. Yeah, so this is the secret door. Oh, there you go. So if you want to go to the shopping center, you don't have to go out and walk around. You can just go through here. 와이키키는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디스커버리 베이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각 유닛마다 지정 주차가 있습니다. And that's the parking. And where's the elevator? The elevator. Only about 20 steps away. 또 주민용 키가 없으면 콘도 출입이 아예 불가능하죠. See how the light? So it was red, yeah? And then you put your key in. It's an old-fashioned fob, huh? And we're going to the 40th. So the penthouse is 42nd. So it's just two floors below. 그럼 오늘 보실 유닛 40층 고층의 3호 유닛 원베드, 원베스, 원 지정 주차장을 보시죠. 4천 상적. 여기는 뷰부터 봐야 돼요. 와우, 좋다. 뷰가 진짜 좋죠. 아, 세일링. 세일링하네. 그래서 이쪽에는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앞에 프린스 호텔 두 개, 그리고 하와이에서 가장 비싼 콘도죠. 파크레인, 뒤에 백화점. 그래서 도시 전경과 바다를 모두 볼 수 있고 저녁에는 야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석양이 지는 서양이라서 석양, 선셋도 보실 수 있죠.
저런 거 타고 싶네요, 같이. 지금 보시면 바다에서 굉장히 가깝죠. So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beach?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죠. 근데 저기 보시면은 알라모아나 백화점 이제 앞에 알라모아나 국가공원이 있죠. 그 앞에 이제 바다. 이쪽에는 이제 와이키키가 시작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어떤 곳이든 바다에 쉽게 가실 수 있죠. 좀 더 아이들이 놀기에 적합하게 파도가 별로 세지 않는 쪽에 속해서 파도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가기에도 정말 좋죠. 자, 이제 발코니 사이즈 보시면 발코니 사이즈가 85평방피트. 그래서 한국 평수로는 한 2평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페이셔스하죠. 테이블도 들어가고 체어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앉아서 석양을 볼 수 있죠. Wow, it's huge. It's way better than I expected. Yeah. 자,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또 창문을 닫으면 잘 들리지 않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이제 청소를 하고 리모델링 하시는 것이 추천하죠.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자, 이쪽에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고 요새는 새로운 콘도들이 깨끗한데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커서 테이블, 다이닝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 이런 TV 보실 수 있나요? Super old. 예. 그거. 자, 이거는 이제 모네를 닮은 테모에서 산 모네? 그런 느낌? 그리고 키친을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오븐입니다. 여러분들 오븐이고 아직도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새 제품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하죠. 이렇게 모든 걸 고치면 이제 텍스 베너핏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투자자인 반에서는 그래도 추천을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싱크 두 개, 그리고 이게 전화기. 이 전화기 진짜 옛날에 썼던 전화기잖아요. 아직도 쓰고 계셨죠? 냉장고. 냉장고도 양민형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 kitchen? I think it's very vintage. Very vintage. Wow, look at that view. Yeah.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침대가 여기 있잖아요. 이 뷰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진짜 아름답습니다. 요새 신축 콘도는 비싸지만 이게 뷰가 앞에 뻥 뚫려 있는 것이 뭘 안 돼요, 실은. 안은 고칠 수 있지만 밖은 고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구축이지만 사이즈가 좀 더 크고 뷰가 좋은 것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곳이 좋고 나는 신축, 깨끗한 걸 선호한다. 그러면 신축이 낫죠. 자, 이쪽에도 발코니. 라나이로, 하와이어는 라나이라고 하는데 라나이로 바로 나가실 수 있고 또 이쪽에 클라젯. 클라젯이 여기 두 개 있죠. 그리고 이쪽에 또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사이즈가 꽤 넉넉해요. 하지만 고치는 것을 추천해드리죠. 자, 이제 여기 얼마일까요?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곳은 리스 홀드지만 fee를 사셔서 이제 fee simple도 만들 수 있죠. 리스홀드라는 것은 빌딩 자체의 유닛. 유닛은 내 건데 땅의 권리는 땅주인이 따로 있어서 일정 기간, 소유 기간이 지나면 이 유닛을 땅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전세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죠. 리스홀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땅주인이 땅을 팔고 있어서 땅을 권한을 사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은 45만 5천 플러스 땅의 가격 약 13만 불, 14만 불 정도 추가로 납부를 하시면 이제 전체적인 완벽한 fee simple 한국분들이 말씀하시는 일반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리스 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 채널에서 하와이 부동산 리스 홀드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안은 바꿀 수 있지만 밖은 바꿀 수 없는 디스커버리 베이. 자,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하와이 공인중개사 리맥스 호놀룰루의 총괄 브로커, 브로커 인 차지 민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Okay, grandma.